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섹터 보시나요? 유통주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. 유통주요. 우선은 뭐 명절이 좀 끝났습니다. 명절 전후로 이제 항상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번에 설을 전후로 해서 뭐 백화점주, 그리고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어요. 그 이후에 지금은 약간의 제조업과 또 2차전지 쪽에서의 기업에 밀려서 약간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작년 4분기 실적은 다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매크로 지표나 그리고 향후에 어떤 소비 심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조업체들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는 거 대비해서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지만 이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다른 그 업종들 전체적으로 사이클보다도 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마트를 중심으로 이제 의무 그 휴일제 이 부분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지방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가 일면 그 연간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연간으로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, 특히 유통주 안에서도 이제 뭐 마트, 뭐 편의점,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 상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 다른 전체적인 업종 대비 좋다라고 하는데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4분기 때 일회성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.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업종 대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높다는 걸 봤을 때는 뭐 실적주로서도 유통주는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유통주는 굉장히 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화장품도 있고 더 다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정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안에서는 역시 1순위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유통주들을 좀 나눠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유통주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면 된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사장님 말씀처럼 유통주 안에는 정말 많은 이 업종이 있고요.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꽤 힘들어요. 너무 많기 때문에.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? 뭐 저는 이제 코웨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코웨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정수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하죠.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 가전에 대한 렌탈을 지금 하면서 매출액이 지금 잡히고 있는 기업인데 이 코웨이도 마찬가지예요. 뭐 실적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뭐 4분기 영업이익도 뭐 1,6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실적의 바탕으로서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생활 가전 렌탈료를 지금 10년 만에 인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10년 만에 인상을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렌탈에 대한 요가 인상이 되면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니까 또 이제.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인상이거든요. 최근에 3년 동안에 이 원재료나 또 그리고 이제 렌탈에 대한 이 원재료라기보다도 원가 가격에서 제일 그 비중이 큰 게 바로 이제 인건비거든요. 인건비가 최근 뭐 3년 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4%까지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코웨이 자체적으로도 이 생활가전 렌탈료를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어요.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가 부담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로 또 렌탈료를 인상했지 어떤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 인상은 저 남기지 않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웨이에 대한 좀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추정이긴 하지만
이제 인플레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 뭐 이런 부분은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이 둔화될 가능성 굉장히 좀 높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 자체를 가지진 않고 향후에 이런 물가 상승과 함께 조금 그 비슷하게만 이제 렌탈료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마진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정수기만 뭐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예,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그런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말레이시아 쪽에서를 제외하면은 다른 해외 법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고정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쪽에서의 실적은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정수기라는 이 생활가전 렌탈에 대한 부분은 막상 이제 그 바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품목은 아니에요. 조금씩 단계를 거치면서 실적이 나오는 어떤 방어적인 그런 좀 비즈니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법인 쪽에서의 실적에 당장 잡히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웨이가 하는 사업 구조상은 이 실적은 잡히는 부분은 계단식으로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그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올랐어요. 그러네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코웨이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사실 코웨이 하면은 정수기 아닙니까?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도시 정수기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. 요즘엔 또 매트리스 뭐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는 그쪽으로 좀 다변화되면서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이 저점 매수라면은 목표가라든지 뭐 어느 정도를 보고 들어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현재 뭐 올해 추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PER이 8배,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62,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증권사는 9만 원 이상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가격 62,000원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1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훈 사장님께서 주셨던 레인지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. 62,000원대까지 코웨이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.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